임마, 비밀 클럽의 상징. 염소. 이야. 멋진데? 그럼 너도 쓰던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있잖아. 그런데 제이크, 왜 하필 오늘 재물은 유나야? 아무리 그래도 유나는 내 약혼 여친인데. 널 왕으로 만들어주려고. 왕? 한 무리의 여자를 다 가지면 넌 그 무리의 왕이 되는 거야. 제이크, 넌 악마야, 악마. 잠깐만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이밤 중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여기서 불법 비밀 클럽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긴 아이들이 사는 보육원입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 불법 클럽이라뇨. 보시다시피 아이들을 위해 감염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화살. 이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생업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이 시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직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훈한 분들이 계셔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신 김에 다 같이 아이들이랑 함께 하시죠. 오신 기념으로 이 가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변 두 군데 모두 호탕을 쳐? 보육원은 그렇다 치고 영장까지 받아간 에이스반 어떻게 할 거야? 나만 믿고 영장 쳐준 검사랑 판사팀 뭐라고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죄송합니다야? 내 목숨줄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양쪽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선생님, 전 이 군국지구의 불미스러운 행위라는 단체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잡을게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전부 서장님이 가져가실 겁니다.
경찰서에 심어둔 꼬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8일 밤 경찰들이 여길 뜬다는데요. 일단 정상 영업해. 걸릴만한 거 싹 다 치우고. 아, 네. 원장님, 18일 밤 보육원에서 감염 극하나 합시다. 어, 그쪽은 별일 없지? 여긴 큰일입니다. 이거 잘하면 법을 너무 잘 지켜서 상도 받겠는데요.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잘해. 변호사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이스 봐요. 마약 거래는커녕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도 없더라고요. 혹시 고윤아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에이스 바가 엔젤스 클럽이라고? 그건 넌 어떻게 알았는데? 혹시 송재영 만난 거야? 내 딸 팔아 얻어낸 정보야. 너 그놈 꼭 잡아야 돼. 설마요. 아이까지 팔아서 얻은 정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를 볼모로 송적한테 잡혀있는지도 모르죠. 고윤아는 자기 아이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 이래도 되나 몰라. 빨리 보세요. 누가 보기 전에. 나랑아. 아줌마 기억나지? 그때 아빠랑 봤던. 네. 아줌마가 나나랑 놀아줄까? 네. 그래. 자, 빨리 해볼까? 이게 뭐야? 우와, 너무 잘 나오네. 이모님, 다 됐어요. 나나 데리고 오세요. 이모님! 저녁 시간에 웬 놀이터? 조심해. 예쁜아기는 누굴까?
강우씨. 정신이 좀 드니? 아니,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혹시 기억나? 아저씨 차량 부딪힐 뻔한 거. 의사 선생님께서 무릎에 타박상 말고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그만 집에 갈까? 네. 일단 보호자한테 연락 부탁드리자. 집이 가까워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집이 어딘데? 이 사람 누군지 아니? 아줌마. 그럼 이 예쁜 아기는 누굴까?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고맙다고 유나. 덕분에 도제일 한방 먹일 수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일을 한방 먹이다니? 나나 보고 싶다고 만나자더니. 네 목적이 결국 내 클럽 찾는 거였니? 사업이라면 그 클럽인가 뭔가라는 거? 에이스 바나 드나들지 마. 나도 뭐 다치는 거 싫으니까. 네가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야. 도제이가 나나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도제이 관심은 오로지 나랑 그 클럽 찾는 거야. 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나도 도제이 딸에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오로지 나나를 찾는 거야. 내가 나나에 치던다니까. 나나 찾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이미 나나한텐 아주 좋은 엄마가 있거든. 뭐? 앞으로 나나 볼 생각 하지 마.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송재혁! 송재혁! 연아, 먼저 들어가 있어. 조심히 들어가.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를 챙겨주셔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알아볼 사람이 있어서요. 10년 전에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기도식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도식이라면 기은철 의원님의 돌아가신 아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보육원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저도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아, 제가 괜한 걸음 했나? 기도식, 그 사람을 왜 알아보시는데요? 아는 형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지 기윤철 의원님과의 친분을 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윤철 의원님의 아들 기도식 씨의 미담을 좀 알면 의원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저도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범 아저씨 거야. 아까 아저씨가 말한 대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 알았지? 죄송한 새끼. 이 사람 누군지 아니? 아줌마. 그럼 이 예쁜 아기는 누굴까? 엄마! 나 목욕했어요. 했어요 우리 딸. 사모님, 저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저랑 잠깐 얘기 좀 나누고 가세요. 이모님은요? 오늘 쉬시나? 이제 안 오세요. 내보냈어요. 왜요? 재단은 당신한테 넘기고 문화예술단지도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이 가정뿐이에요. 이제 내가 다 할 거예요. 내 손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알았죠? 당신 전뿐 말이에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국에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한국에 왔을 수도 있고. 왜 궁금한데요, 그런 게? 당신 시장 선거 나가잖아요. 그럼 사생활도 다 드러날 테고 갑자기 전부인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별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혹시 전부인 소식 알아요? 아니 전혀. 전혀 몰라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정 씨한테 이런 친구분이 계신 줄 몰랐네요. 저를 몰랐다니 섭섭하네요. 우리 꽤 친한 사이였는데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맞나 봐? 그럼 나 그 여자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은. 멋지다, 내 남편. 그럼 이 멋진 남편이랑 어디 좀 갈까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아이고, 회장님. 아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행사인 줄 알고 왔는데 꽤 시끄럽네요. 이 기회에 강 회장님이 누구 편인지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데? 아, 마침 저기 오네요. 강 회장님이 확실히 편이 돼줘야 할 사람들. 저를 왜 이런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불편한 분이라도 계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낯가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럼 인사드리죠. 저를 후원해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니까. 어서오세요, 송재 후보님. 재단 설립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이구, 주유정 이사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얼굴이 그냥 확 피었네, 피었어. 볼리즘의 호텔 로지. 웬 식당? 그냥 브런치나 하자고. 친구끼리 브런치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에이스바 간 거 잘 안 됐다며? 성적이 그래? 나 한 번 먹였다고. 나까지 속일 줄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 애엄만데. 비밀클럽이고 뭐고 일단 송재욱부터 해결하면 안 될까? 난 나나를 찾는 게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나야말로 송재욱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성폭행한 증거도 없어. 공소시효도 끝났어. 송재욱 잡을 길은 그 비밀클럽밖에 없다고 생각해. 밥 먹고 갈 데가 있는데 같이 갈래? 중요 인사들이 다 오셨으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사 신문 1면에 그 대본짝만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아드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10년 전 제 아들놈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식이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전 가슴이 아니라 세상에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제 아들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회견장으로 이곳 보육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통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송재욱 후보님께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송재욱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라 아직 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후보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 보육원을 회견 장소로 허락한 이유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통주시의 많은 인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더 풍족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통주 시민들이 제 꿈을 지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송재혁이 아니라 제 꿈을 지지해주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송재혁 후보의 배우자이신 주유정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도재희 후보가 통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후보가 바뀌셨네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만약 송재혁 후보가 남편이 아니더라도 송재혁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당신 마음이. 오랜 친구로서 저는 도재희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송재혁 후보는 자기의 욕망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재혁 후보가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해도 통주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송재혁 후보를 지지했을 겁니다. 제가 부인한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날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뭐야? 여기가 엔젤스 클럽이니까. 여기가 엔젤스 클럽이라고? 허탕쳤다며. 지켜봐. 내가 여기가 엔젤스 클럽이라는 거 증명할 테니까. 어? 도재혁이다! 도재혁 후보님! 여긴 어떻게... 제 출마 선언 신화에 기윤철 의원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행사에 빠질 순 없겠죠? 역시 우리 도재희 후보님은 예의가 참 바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희 후보님. 혹시 제가 온 게 방해가 된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환영합니다, 도재희 후보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도 하시죠. 전 그동안 여기 보육원 좀 둘러볼게요. 도대체 기윤철 의원님도 송재혁 후보님도 왜 이렇게 이곳에 애착이 많은지 좀 알고 싶어서요. 가만히 계실 겁니까? 뒤로도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한테 지시하는 거야?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서 내놔. 네가 받은 거. 싫어. 내가 받은 걸 왜 언니한테 해줘? 넌 아직 어리니까 많이 받았고 난 다 컸다고 안 주니까 그렇지. 야, 걔보단 예지가 짱이지. 아프니까 천사님들이 더 많이 주잖아. 좋겠다. 넌 다리 아파서. 나도 아프면 천사님들이 더 많이 줄 텐데. 좀 나눠줘. 예지야. 그럼 미안. 놀랬지? 뭘 나눠주는데? 우리 천사님들은 누구야? 잠깐만. 빨리 와. 예지야. 잠깐만. 괜찮아. 아줌마, 여기 이사장님이랑 친구여서 얘기해도 돼. 그 천사님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예지한테 뭘 많이 줬는데? 저... 그게요. 제이야. 왜 부르셨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요? 그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다. 걱정되신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선거에 나가서 내 아버지가 강북으로 강일구 회장이다 얘기라도 할까 봐요. 그럼 인사했으니 됐다. 어떻게 송재혁 편에 서실 수가 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면서. 애쓴다. 남편 시장 만들겠다고 옛날 약혼자 아버지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너도 힘들겠다. 자기가 낳은 아이 당당하게 보지도 못하고. 너 뭘 알고 나까지 부른 거야? 아니 몰라 아무것도. 내가 아는 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난 그따위 과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한 내 가정 깨는 일은 없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건 아니? 네 남편이 너한테 순수하게 접근하진 않았다는 거. 뭐? 기도식도 그랬잖아. 너보단 네가 가진 것들에 욕심을 냈지. 친구 하나 할게. 넌 그냥 네가 가진 걸 지켜. 남자를 버리고. 극한 남자가 뭐라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극한 남자 하나가 아니야. 내 남편, 내 아이가 있는 완벽한 가정이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도. 제인이? 나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고윤아 씨.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송재기 뒤봐주는 사람 아닙니다. 개처럼 부리는 사람이지. 근데 그 목줄을 안 해놔서 그런가 좀 까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고윤아 씨가 송재기한테 걸어줄 목줄 하나 구해주시겠습니까? 웬일이냐? 네가 연락을 따고 아주 호적을 파버렸는 줄 알았네.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 우리가 서로 부탁하는 사이인가? 남들 볼 땐 피를 나눈 형제지만 실은 남보다 못한 사이잖아. 그래, 드러나 보자. 무슨 부탁인지. 2013년 2월 18일 그랜드 강보 호텔에서 기윤철 국회의원의 아들 기도식이란 남자가 살해됐어.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당시 언론 기사들도 많이 삭제돼 있고 도무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건 자료를 좀 구해달라? 그런 걸 네가 왜? 그냥 구해주기만 해, 형.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잖아. 에이, 건방진 새끼. 구해준다면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상속 포기할게. 형이 원하는 답이 이거잖아. 예지 말씀하시는군요. 잘 알죠. 천사랑 보육원 아이들 중에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예지 하나니까. 그럼 그 아이가 와서 물건 살 때 이걸 사은품이라고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지 제가 후원하는 아이예요. 근데 대놓고 그 아이한테만 주긴 다른 아이들한테 좀 미안해서요. 그렇죠. 그 아이들까지 다 챙기긴 좀 힘들죠. 제가 몰래 예지한테만 주겠습니다. 사은품인 척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만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따가 내일 보자.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나, 오늘도 유치원에서 재밌었어요? 응. 어? 근데 우리 나나 표정이 안 좋은데?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니라 현지가 부러워서. 현지가 왜 부러운데? 현지 엄마는 매일 현지랑 놀이터에서 놀아준대. 그네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아, 우리 나나 어디 있나? 엄마, 나 잡아봐라. 나나 잡아간다. 나나 잡아간다. 와, 나도 지금. 어. 빨리 와. 나나 간다. 넌 밀어줄까? 엄마, 더 빨리. 더 빨리.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웬일이세요? 술 한잔 생각나서 왔으면... 술은 됐습니다. 그냥 누님 뵈러 왔습니다. 누님이라. 옛날 솜씨 부리는 거 보면 나한테 부탁이 있다는 건데. 뭔데? 실은 기운철 의원 때문에 왔습니다. 기의원? 왜? 기의원이랑 송이 사장 한배 탄 거 아니야? 한배는 이미 탔죠. 그런데 아직도 당신이 선장인 줄 아셔서요. 절 밀어주기로 하셨음 저한테 선장제를 주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송이 사장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 그런데 말이야, 누가 선장이든 두 사람이 향하는 배의 목적지는 같잖아. 통주시장. 그러면 외부의 적을 침몰시켜야지. 같은 배 안에서 아웅다웅하면 되겠어? 외부의 적이라 하면 도제이? 도제이를 침몰시킬 방법 누님은 알고 계시니까? 송이 사장이 통주시장이 되면 통주시에 우리 햄이 호텔 하나 지어줘. 가장 중심 자리에 가장 빛날 수 있게. 따님 사랑은 여전하시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도저히 날릴 카드. 글쎄, 난 아직 자네가 통주시장이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제의가 될 수도 있잖아. 여차하면 도제이한테 넘기시겠다. 왜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모님 내보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모님 없이 혼자 잘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 나나랑 하루 놀았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모님이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저 몰래 낯선 여자한테 나나를 맡겼다고요. 그런 이모님한테 나나를 어떻게 맡겨요? 큰일 나면 어쩌려고. 낯선 여자요? 네, 낯선 여자요. 이런, 정말 이모님이 나나를 낯선 여자한테 맡겼다면 큰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일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도제이한테 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제이한테 지다니요? 영훈재단이 왜 어려워졌는 줄 알아요? 바로 도제이가 문화예술단지 프로젝트에서 당신을 팽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제이를 바라보는 당신 눈빛엔 분노가 없어요. 당신 바보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이랑 싸우기라도 해야 돼요? 싸울 수가 없으면 읍소라도 하던가. 없어요? 왜요? 싫어요? 당신 그 고고한 자존심에 스크라치 날까봐? 설마
당신 자존심이 우리 가정보다 중요한 건 아니죠? 기억해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모르죠. 그 낯선 여자가 진짜 나날 데려갈 수도?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두 분이 다시는 그 여자 연락 안 받을게요. 다시는. 그 여자는 이젠 신경 끄세요. 대신 안 사람을 신경 써주세요.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누굴 만나는지까지 세심하게. 기억해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모르죠. 그 낯선 여자가 진짜 나날 데려갈 수도? 갑자기 놀랐지?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라고 했잖아. 왜? 뭔 일 있어? 제이야, 혹시 나한테 화났니?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나를 버리고 유나를 택한? 유정아, 나 너 버린 적 없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뭐? 너 정말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아니, 하지 마. 그래, 됐다 그럼. 얘기 안 할게.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제이, 네가 나랑 제 역시 우리 나나 가정 깨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건 못하겠어. 왜? 가. 너랑 더 있으면 내가 무슨 말 뱉을지 모르겠어. 그냥 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아, 너무 아파. 아, 못 움직이겠어. 왜? 낮엔 놀이터에서 뛰었거든. 나나라. 뛰어.
갑자기 왜 뛰어? 다리도 아픈 애가. 일어나 얼른. 일어나. 그만큼 소중하니까. 나나가, 내 가족이, 제이야.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 편이 돼줘. 제발. 유정아, 난, 단 한 번도 네 편이 아닌 적이 없었어. 우리 고윤아 씨가 송재기한테 걸어줄 목줄 하나 구해주시겠습니까? 도재희한테 준 송재기 피 묻은 가면 말입니다. 그거 나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요? 고윤아 씨 가석방 된 이후 해외 도피죄로 지금 수배자 신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딸을 찾을 수 있도록. 기은철 의원님, 송재영 목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 너만 믿고 갈게. 너랑 나 꼭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미안해 유정아. 하지만 난 네 남편 용서 못해. 기도식 살인사건 자료 구해놨다. 상속 포기한다는 약속 지켜라. 알겠어. 뭐해? 우리 이따 만날까? 누구? 강훈씨? 원래 가난, 기침, 사랑은 숨기지 못한다더라. 다 티나 너. 뭐, 근데 어쩐 일로 여기를 불러서? 친구끼리 브런치 하는 거라며. 우리 친구 아니야? 그래, 먹자. 내가 준 그 가면 말이야. 그거 어디다 보관했어? 그게 왜 궁금한데? 그 가면 내가 준 거잖아. 그 정도 알 권리는 있지.
강호 씨 레스토랑 위스키 보관함에. 뭐 집이나 사무실은 위험하니까. 그래. 그 정도면 안전하겠다. 고민아, 나 조만간 그 보육원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성지역도 끝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그래, 기다릴게. 넌 내가 믿는 유일한 친구니까. 점심 장사 안 해? 괜찮아. 안아주면 더 따뜻할 텐데. 보고 싶었어. 저녁에 식당으로 갈게. 볼 수 있지? 나도 강훈 씨 만나줬잖아. 거절하지 마. 왜? 누군데? 응, 아니야. 아무것도. 왔어? 배고파서 왔는데 겨우 커피? 재료 다 떨어졌는데 어쩌지? 됐어. 대신 약은 사다 줄 수 있어? 나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 밤이 늦어서 약국도 문 닫았을 텐데. 그래, 잠깐 기다려. 왜 필요해? 그 브로치 확실히 예지한테 주신 거 맞으시죠? 예, 오늘 크레파스를 사러 왔길래 사은품이라고 주니까 좋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로든 움직여. 내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강윤이 왜 필요한지 말해줄게. 내 호텔로 와. 하셨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호텔로 좀 데려다 줘. 좀만 기다려. 정리 좀 하고 올게. 여기 좀 안고 가서 쉬는 게 어때? 난 지금 올라갈 수 있어.
실은 정막 뒤에 꼭꼭 숨어있지.